레고라고 적혀있어요. 봤어요, 지금? 브랜드 레고 러가오. 진짜 레고 건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너무 대놓고 적혀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오징어 게임 중국에 이제 왕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방금 홍수 들어갔다가 놀래서 들어왔어요. 요이 요시 연관 검색어가 원래는 옷이나 달고나 가면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빨간색 옷 입은 이런 이제 복장들. 근데 오늘 보니까 왕구가 있는 거예요. 완주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옷이 많은데 완구로 하지 않고 찌무 이런 식으로 하면 레고 블럭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보면 비슷한 사진이 자꾸 올라와 있죠. 근데 여러 집에서 판매하는데 보니까 세트가 판매하는 세트 패키지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예요. 이 사진은 엄청 큰데 피규어가 이 안에 8개가 들어가 있대요. 사람 5명, 영희까지 합해가 8명이잖아요. 6세 이상 사용할 수 있고 16피스 들어가 있는 뭐 그런데 아무튼 이 패키지가 다른 뭐 예를 들어 여기 방금 본 데는 리칭과 지진디엔이라는 샵에서 판매한 거고 CGGDFBFS 팔로우가 25명인 거 보니까 또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구 팔고 이런 집에서 갑자기 오징어 게임 피규어를 판매합니다. 이거 나노블럭이네요. 나노블럭 이거를 판매하고 있네요. 21위 안에. 그리고 얘는 풀세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이죠? 와우. 보니까 여러 집에서 판매하는데 이 패키지 모양은 완전 다 똑같아요. 보니까 한 공장이나 뭐 몇 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아. 똑같은 거를. 디자인이 똑같다는 거는 와우. 아 보이죠? 여기 보면 왼쪽 아래에 한 패키지 안에 8개가 조그마한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8개 풀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뚜껑 열면 8개 딱 들어가 있어요. 1, 2, 3 무토런, 2월산 무토런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중국에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요이 요시 동관 오징어 게임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이다. 런자이 쥔타오 피규어 풀세트라는 말입니다. 저 하나 사볼까요? 사서 보여드릴까요? 얘는 저 나무도 있고 뭐 저 나오는 문도 있고 저 얘를 하나 사볼게요. 일단 비싼데 72위안이면 7,000원, 7,856 13,000원 정도 합니다. 보이시죠? 다 똑같은 패키지죠. 자, 한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장 오징어 게임 이쪽에서 수건선을 받고 이렇게 판매하나요? 10월달에 중국에 지금 찡동에서 검색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저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똑같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위요시 관련된 검색어 달고나 마스크, 가면, 옷, 코스프레 똑같은 그 옷 같은 게 많은데 여기는 아직 관련 검색어가 없는데 러가오 검색해보겠습니다. 와우 바로 두 번째 화면에 나오네요. 오 요거는 피규어만 있다. 요거는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죠? 또 같은 업체인가? 이건 왕구 업체인데 팔로워가 609명. 어쨌든 피규어 전문 업체 같네요. 근데 오징어 게임 이거를 판매하는데 IP 수건서 받으셨나 모르겠네. 오 이거 봐요. 돈 보이나요? 오른쪽 위에 돈 이건 모양도 있네. 와 이 줄다리기 하는 모양도 있고 유리 뛰어가는 장면도 있고 와 이거 리얼한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맨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구슬 따먹기. 이야 대단합니다. 종류가 이거 역시 아까 본 패키지고 한 공장에서 열심히 찍어내나봐요. 이것도 있고 다 피규어로 이렇게 엄청 하나씩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되어있네요. 이거 있고요. 달고나 만드는 곳이다. 요 밑에 요거 달고나네. 와 이거 종합 세트 같은데? 신제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와 진짜 NPC 징차 중간에 경찰도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대장님 무오런이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영희 1992184560 0, 근데 001인데 옷은 적혀있네. 067 다 있습니다. 와 이거 메뉴에 보면 뭔가 캡처한 것 같고 봐 이봐요. 한글 글자 보이죠? 456 무슨 게임 이건 뭐 어디서 사진도 도용한 것 같은데 도용했는지 뭔지 편집을 잘 못했는지. 이것도 하나 요 게임 하나 어디갔지? 요거 하나 제가 하나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요이요시 와 라반 펑러 사장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데 왜?
어, 이미 구매했어요. 오른쪽 두 번째 보면 30人 付款 30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의미가 30명이 최근 한 달 동안 구매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또 보면 왼쪽은 76명, 37명, 19명, 29명 이렇게 이미 구매했습니다. 9명 구매했고 이렇게 한 개씩 어? 영상을 그대로 도용을 하시네. 와, 이 너무한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같은 업종이든 뭐 어느 이 IP 관련된 오징어 게임 제작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다바에 신고한다든지 관련 있습니다. 상표권, 뭐 수건서 뭐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네요. 자, 한 공장에서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생산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본 정보는 있거든요. 자, 미엔윈페이 운송비는 무료인데 여기 보면 파호 광동 샨토 광동에 있습니다. 샨토 이쪽이 짝퉁 많이 만드는 곳인데 샨토 중고 따로 생산하는 곳이 6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왕구입니다. 핀차지모 네. 어? 레고라고 적혀있어요. 봤어요 지금? 브랜드 레고 러까오. 어, 진짜 레고 건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너무 대놓고 적혀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러까오 치즈엔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고 여기에는 판매하는지. 어, 있겠죠? 있으면 수건서 주고 자기들이 다른 아, 레고 거는 함부로 이렇게 다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반추엔 판권, 사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판권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레고라고 적혀 있어요. 관계자분들을 한번 보세요. 옷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와, 이제 이쁘게 나온다. 아, 방금 회색 이뻤는데? 회색? 와, 색깔 이쁜 거 아니에요? 위에 목은 좁아 보이는데. X스몰이었구나. 이렇게 판매합니다. 와, 오징어 게임 모양도 넣었네. 와우,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지? 엄마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왕구를 한번 검색을 했다가 와우, 놀랍네요. 찡동과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핀또또 3대 온라인 판매 쇼핑몰이죠. 요위 요시 또 영광 검색어 비슷하죠. 러까오가 있네요. 검색어 역시나 똑같은 패키지. 자, 이미 이 핀 오른쪽 숫자 보이나요? 4,175건이 이미 공동 구매 들어갔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8위안밖에 안 한다. 뭐가요? 이런 게 28. 아, 대박이다. 엄청 싸네요. 이건 나노 피스. 이것도 76, 10 사이즈. 이게 이제 패키지 사이즈입니다. 1,350 피스? 이걸 레알인가요? 1350 피스? 진짜? 세 피규어 세 개를 조립할 수 있어요. 뭐 녹색 옷 입은 456 할 수 있고 이게 46.9. 와우, 대박입니다. 89위안인데 46.9 할인한대요. 오징어 게임 이걸 표정이 할아버지네. 아, 001. 얘들 어떤 패키지 같죠? 다 보여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빨라요. 한국에는 오징어 게임 완구 블럭 판매하나요? 궁금하네요. 자, 중국 세 곳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로. 그리고 신제품도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저도 몇 개 보고 저렴한 걸로 하나 사서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